안녕하세요. 연희금 꽃대신입니다. 이렇게 진짜 날짜가 하루하루 얼마나 빨리 가는지, 뭐 작년에도 1월, 2월 하더니 정말 뭐 순식간에 세월이 이렇게 뭐 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루하루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쁘니까 너무너무 시간도 빨리 지나는 것 같네요.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여러분들도 정말 평안하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요. 여러분들께 많이 문의도 받고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를 빨리 드려야겠다.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막 유튜브 촬영했을 때가 뭐 코로나로 막 한참 이렇게 유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금방 잠잠해질 줄 알았죠. 뭐 찬바람 불면 이제 조금 사그라든다 뭐 이렇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때였는데 뭐 아직까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까지도 뭐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점점 뭐 이렇게 발목을 옥을 재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용기 내시라고 제가 또 오늘 이벤트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주운 제가 매년 하는 거죠. 뭐 작년에도 한 3번 정도인가요? 2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재작년에도 2번인가 이렇게 성주운 맞이를 단체로다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한 1년에 두세 번씩은 제가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도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부터 빨리 모집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성주운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운, 저런 운, 뭐 운도 여러 가지 이름도 많아요. 운이라는 게 뭐 한 가지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운이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 성주운, 성주운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성주가 뭐예요? 집안의 대들보예요. 가택. 집안의 대주. 말하자면 옛날에는 남자가 대주죠. 지금도 남자가 대주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맞벌이를 많이 하고 또 뭐 외벌이 아니면 이제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여자가 대주 역할을 하죠. 그런 분들은 여자가 성주가 되는 거예요. 또 남자 여자 같이 있어도 부부가 같이 있더라도 같이 벌 경우에는 남자도 대주 역할, 여자도 대주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녀 불문하고 다 성주로 봅니다. 가택신, 성주신을 예전부터 중요시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이 성주신이라는 거는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운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면서 딱 인생에 6번밖에 오지 않는 게 성주운이에요. 딱 6번만 와요. 기회가. 6번. 뭐 올해도 오고 내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딱 6번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27살, 37살, 47살, 57살, 61살, 77세 이렇게 해서 6번만 옵니다. 그렇게 오는데요. 의미가 다 있죠. 뭐 초년성준, 27세에 오는 초년성준, 뭐 37세에 오는 2년성준, 뭐 47세에 오는 와가성준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각각의. 근데 각각의 이름과 함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27세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20세까지 만 20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하죠. 부모스라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 개개인이 태어나서 내 사주팔자가 있지만 부모스라에 있는 20세까지는 부모의 기운을 반반 받는다 이거죠. 내 사주 기운의 반 50%,
부모의 사주의 기운을 반. 그래서 부모의 운으로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세가 이제 지나면서 비로소 내가 성인이 돼서 내 운으로다가 이제 발돋움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첫 번째로 27이 돼서 나한테 첫 번째 운이 온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7에 운 받은 사람, 아니면 뭐 57세에 돼서 첫 번째 운을 받는 사람 있죠. 하늘과 땅 차이겠죠. 27에 받고, 37에 받고, 47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건데, 우리가 27에 한번 받았어요. 37에 또 받았어. 47에 받았어.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과, 한 번도 못하다가 57에 처음 받는 사람과는 운이 같지 않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그래서 27부터 차근차근 운을 쌓아가자. 이 성주운을 쌓아가자. 요즘에는요, 이 성주운을 조금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서운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서운. 우리가 문서에는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예요, 여러분. 근데 파는 것도 문서예요. 그쵸?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이 되잖아요. 그 취직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만두는 것도 문서예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요,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입니다. 조금 느끼셨나요? 문서가요, 반대로 오죠. 좋은 것과 나쁜 거, 죽는 거, 사는 거, 뭐 이렇게 반대로 오잖아요. 조금 느끼셨어요? 우리가요, 운이 올 때는요,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것만 오질 않아요.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같이 옵니다. 근데 이게 50대 50이래도 내가 조금 처질 때는, 나쁜 게 1%가 강해. 그러면 나쁜 게 100이 돼요. 51점이 아니라 100점이 돼요. 나쁜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문서운을 타고 가려면 이 문서운을, 성주운을 받아서 가야 이 운이 옳게 간다 이거죠. 문서운을 옳게 작용하게 한다 이거죠. 죽지 않고 살아야 되고, 팔지 않고 사야 되고, 팔아도 좋은 값에 팔아야 되고, 내가 회사를 나와도 좋은데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사업체를 또 오픈을 하더라도 잘 해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니까 상대적인 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도 오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나이 때 많이 돌아가세요. 27, 37, 47, 57, 60 하나, 77. 그게 그 운의 작용이 강하게 할때 그렇게 나를 탁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57세 중냐, 37세 중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마다 다 띠가 있잖아요. 무슨 띠, 무슨 띠. 생년월일이 다 있죠. 근데 이분들의 그 팔자, 생년월일씨가 있는데, 그게 그 해운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가 4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운이 작용하느냐. 내가 3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옳게 가라고, 바르게 가라고 우리가 성주운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47에 운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망했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망하죠. 운이 옳게 작용을 안 하니까. 성주운이, 예를 들면 내 그릇은 내 운에, 내 팔자에, 내 그릇은 요만해. 근데 성주는 이만한 게 와요.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부어주다가 그릇이 뒤집혀. 왜냐면 운이 너무 크니까. 내 운은 요만큼밖에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오는 건 이만한 게 온단 말이죠. 근데 운을 이렇게 부어주다 보니까 너무 넘쳐서 뒤집힌단 말이죠. 운이 뒤집혀 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운이 뒤집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알게 모르게 지나가요. 내가 운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갔어. 뭐 작년에 그냥 그랬어. 뭐 올해 그냥 그래. 무에 무탈한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잖아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내가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내 해운년에 내 생년월일 팔자에 딱 들어맞는 해가 있으면 그 작은 운도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올해 운 되게 좋았는데 일이 잘 됐는데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딱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운일수록에 내가 운을 잘 받아가지 않으면 뒤집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주운은 또 다른 작은 운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운이라고 대운이 아니에요. 10년짜리 큰 운이란 소리예요. 장기간의 그 운이에요. 그걸 대운이라고. 1년짜리 세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47에 운을 받았어. 근데 그 운의 작용이 48에 할지, 49에 할지, 50에 할지,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발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47에 와서 47부터 막 일이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에 가서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터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확 터진단 말이죠. 왜? 운을 받아놨으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내가 지켜가라고, 운값을 하라고 운을 받는 거예요. 막 너무 성급해. 내가 오늘 운 받았는데 선생님 나 되는 일 아니, 뭘 얼마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림도 필요한 거고 그 때도 중요한 건데 그 때에 터트릴 수 있는 운을 내가 받으라는 거죠. 언젠가 기회가 있어요. 그 때를 터트리기 위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아 놓는 거예요. 네? 그걸 10년 동안 47에 받았으면 57까지, 57에 받았으면 67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37에 받았으면 47까지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민년에 27, 37, 47, 57, 61, 77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운값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 운을 꼭 받으세요.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요, 단체 운맞이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성주운을 정말 대대적으로 받으세요. 정말. 그리고요, 성주운은 성주운 명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운이 아니에요. 그 판 벌린다고 다 똑같은 운맞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게 걸면 코걸이, 이거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성주 운맞이를 하시란 말이에요. 성주 운맞이는 틀려요. 운이 하는 방법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려요. 성주 운맞이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주 운맞이 명목으로 성주 운만 받아드립니다. 27세, 37세 뭐 이렇게 나이 말씀드렸죠. 인생에 6번밖에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성주운 받아들이니까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제가 접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날짜를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느 때와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빨리 접수를 하셔서 제가 접수하는 날부터 기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빨리 접수하시는 분들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초발언 더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접수를 얼렁얼렁 하셔서 성주운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든 뭐든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남들보다 그래도 잘 이겨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운값은 언젠가는 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되나요?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요, 되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믿으세요. 신령님전 일이고요. 우리가 신령님전에서 우리는 무당은 대신해서 일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중간자 입장, 중간자 역할을 해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으세요. 저희 신령님들 믿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믿지 않으면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신령님과 무당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이게 효과가 커지는데, 무당은 열심히 비는데, 뭐 뒤에서 뭐, 될까? 이렇게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되는 일이 없으세요. 뭘 그렇게 의심하세요?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더잘 이렇게 발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와 신령님과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요. 다들 성좀 받으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접수 빨리빨리 하셔서 성준 받으시고요.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쭉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운을 잡고 싶죠. 그리고 모두가 또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참 행운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큰 행운이 오고, 누구에게는 참 소소하게나마 오지도 않는 운들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들을 접하면서도 또이 운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내 걸로 쟁취를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올해는 이렇다, 아니면 내년엔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해한해 이렇게 운을 짚어보고 갑니다. 네, 이제 신년 운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한해한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희로애락을 뭐 경험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또, 사주팔자에도 본인에게 맞는 숫자도 있고요. 맞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뭐그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이렇게 현관에 비밀번호를 뭐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나한테 행운이 되는 숫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숫자에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 가지 숫자에. 뭐 핸드폰도 숫자고, 차 넘버도 숫자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숫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주민등록증 번호도 숫자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분들은 뭐 나는 3을 좋아해. 그리고 나라별로도 많이 틀리죠. 중국에서는 또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행운의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럭키 세븐. 럭키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을 뜻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속신앙, 우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숫자의 개념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칠성님전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게 7자라는 숫자죠. 그리고 북두칠성, 그게 칠성임. 그 북두칠성도 칠성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7일기도, 뭐 37일기도 이런 식으로 좀 7자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얼굴에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칠보라고 하는데요. 그 7개의 보석도 7개예요. 어떻게 7개예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콧구멍 2개. 이렇게 해서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뭐 나는 3자가 좋아, 나는 7자가 좋아, 나는 5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조금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뭐 7세, 17세, 27세 이렇게 7자라는 숫자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을 때에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떠한 행운이 시작된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운이 오는 시점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나 변동, 그리고 기회나 찬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7이 의미하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걸로 완성을 시켜. 어떤 일을 완성을 시켜. 내가 추진하는 일, 어떠한 생각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계획, 아니면 나의 운의 흐름이 완성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7세, 17세, 27세, 37세, 47세, 57세, 이렇게 7자가 붙는 나이대를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주운이라는, 성주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주나이라는 게 7세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27세부터 57세까지는 7자라는 숫자가 붙는데요. 60대에서는 67세가 아니라 61세 환갑이라는 용어를 써서 환갑성준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61세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요, 60가짜가 딱 들어차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67세가 되기 전에 61세에 성준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77세에 노재성준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도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조금 농경사회가 전반적으로 행해졌을 때 옛날에는요. 뭐 고려적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이 성주운이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27세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때는 1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17세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수명도 더 짧았고 결혼하는 시기도 더 빨랐었죠. 지금은 27세도 빠른 편인데 그때는 뭐 17세면은 다 결혼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풍토도 바뀌는 반면에 이런 조금 의미도 그런 게 이제 나이대도 변화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주축인 27세부터 77세의 나이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나이대를. 우리가 이 27살에는 우리가 초년성준이라고 합니다. 초년성준. 그리고 37세는 이년성준이라고 해요. 이년성준. 네, 47세는 와가성준. 네, 와가성준이죠. 그리고 57세에는 대가성준. 대가성준. 그리고 61세에는 환갑성주, 77세에는 노제성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운의 럭키 세븐, 이 행운이 우리에게는 6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생에서 6번밖에 오는 이 행운의 시기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아깝고 조금 후회스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해한해 살면서 어떤 운도 오고 또 어떤 재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운과 상반이 되게 너무 포괄적인 운이 오기 때문에 그 운의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할수 없는 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부터 37세, 47세, 57세 이렇게 받아가면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10년 단위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운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의 작용이 어떻게 오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다 이거예요. 문서.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문서잖아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문서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집한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뭐 집에 몰빵을 하죠. 거의 뭐전 재산을 집에 투자를 할 정도로 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집이 곧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뭐 주택을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에서 부를 느끼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죠. 어떤 집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부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재물로서는 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서를 대하는데 그리고 집도 사고 팔고 뭐 예전에 농경사회 때 예전에는 한 터에서 예를 들면 한 터에서 뭐몇 대가 살고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수시로 사고 팔고, 일부러 사고 팔고, 그죠? 2년, 3년만 있으면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이 다 문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금전되는 문서를 잘 사고, 잘 팔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생기는 금전 재물이 있는 건데 그 금전 재물이 옳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주라는 게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뒤집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전 재물에 해당하는 이 문서운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뒤집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주운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래서, 성주가 바람이 났다, 성주가 뒤집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 내가 운값을 못하고 성주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주가 뒤집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뭐 그 나이 때에 제대로 된 성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운년에 그 나이 때에 해당하는 해운년에 꼭 악재를 같이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삼재바람에 내가 치인다든지 어떠한 좀 해운년의 기운이 안 좋을 때 이런 행운이 같이 온다든지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나쁜 거와 같은 좋은 게 같이 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성주가 뒤집힌다, 바람이 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문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꼭 탈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탈이 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그 성주바람이 불 때 이혼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주가 정말로 그 바람에 바람이 난다든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괜히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어오셨네요. 굉장히 큰 운이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싸워. 맨날 다퉈. 그러다가 그 해운년에 이혼을 해. 갈라지게 돼. 아니면 사람이 사망까지 하게 돼. 그런 불상사가 초래하는 게 성주가 뒤집힐 경우예요. 우리가 또 회사를 잘 다니다가도 뭐 괜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 회사를 잘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내 발로 회사를 잘 다니다가 막 이제 참기도 싫고 막 괜히 욱해. 그래서 그때만 잘 넘기면 되는데 성주 바람이 불 때에 그게 더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별거 아닌 걸로 회사에서 또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성주의 바람이 불 때에는요. 이직을 해도 옳은 직장을 가지를 못해요. 내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주의 운은 10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10년간 바람이 불면 내가 계속 막 이렇게 사는 게 고달파지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그게 성주가 바람이 불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도 너무 운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옳은 운으로 가게끔 잘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은 운은 그냥 우리가 모르고도 지나는데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이 운을 우리가 좀 잘 다루자 이거죠. 잘 좀 써먹자 이거죠. 내 걸로 만들어서 좀 잘 다듬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 배가 되고 배가 돼서 나에게 큰 불을 준다 이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매번 이제 성주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많이 찍어놨으니까요. 뭐 영상마다 똑같은 내용을 또 담을 수는 없어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린 내용도 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고 다른 것도 보시면 또 참고가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주운이라는 운을 굉장히 예전부터 소중히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 때나 오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자꾸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언제 좋아질까 언제 좋아질까 정말 앞이 깜깜하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점사를 보다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고 정말 답답하신 사연들도 많거든요. 뭐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싶고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뭔가가 안 잡히는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주만큼은 놓치지 말자.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무당들도 성주운은 꼭 봤습니다. 1등으로 봤죠.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에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도 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이직도 하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시작하는 것도 성주운이지만 망하는 것도 또 성주운이거든요. 뒤집혔을 경우에. 이게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성주운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걸로 잘 취해서 잘 다듬어 가야 돼요. 성주를 잘 모셔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렇게 있는데요. 성주운이라는 건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봄에도 받고 뭐 여름에도 받고 가을에도 받고 겨울에도 받고 하는 게 성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봄에 성주를 받으면요, 바람이 난대요. 바람이. 그래서 봄에는 성주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또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죠. 개개인의 또그뭐 살고 있는 또 그런 습성들도 다르고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좀 바람이 났으면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너무 남자가 없거나 여자에게 남자가 없거나 남자에게 여자가 없어. 그러면 오히려 바람이 나게끔 봄에 받아주는 게 좋아요. 이 바람이 누가 있으면서 바람의 그 바람이 아니라 내가 짝이 없어.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봄에 일부러 바람이 나라고. 사람이 좀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봄 성주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주운을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는 받을 때 우리가 언제 받으면 제일 운이 발복을 할까? 그리고 이 운이 터트려질까? 음력 8월 이제 중순이 지나면 우리가 뭐 내년 운이 벌써 이렇게 들어온다,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조금 영리하신 분들은요.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나이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먼저 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신 거죠. 예를 들면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남들은 10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운을 두 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6세, 27세, 36세, 37세, 46세, 47세, 56세, 57세, 60세, 61세, 76세, 77세가 지금 성주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강조를 하는 거고, 재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다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옛날부터 새로운 법은 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어르신들이.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문헌이라는 거는 몇 번에, 몇십 번에, 몇백 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립이 돼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문건들이 내려져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따로 해석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성주 문서운이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대에서도 다른 나이대에서도 그런 성주운이 발복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53세도 들어올 수 있고
옷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럴 때는 그 개개인의 사주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분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개개인의 사주를 다 일일이 짚어봐야 됩니다. 똑같은 53세래도 어떤 분은 운이 들어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운이 한 개도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아까 26, 27, 36, 37, 46, 47, 56, 57, 그리고 60, 61, 76, 77세 외에는 운의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성주운이라도 같은 문서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어떤 다른 분들은 운의 크기가 반드시 다르다는 거는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같다고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하지만 내가 뭐 53세에 어디 가서 봤는데 문서원 들어도 그것도 문서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운의 크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라는 거는 금전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서라도 내가 이렇게 잘 취해야만이 내 걸로 돼야만이 그 발복을 할수 있고 운에 예를 들면 운값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죠. 운의 값을 치를 수가 우리가 운의 값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대운을 놓치지 마시고요. 모두들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 나가다 보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다 보석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죠. 정말 첫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쌓아가다 보면 내가 이 운값을 만약에 47세에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는 동안에 47세 받았는데 올해가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47세에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문서의 작용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뭐 이렇게 몇달 남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궁 꽃대신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빌어드리고 일해드리고 뭐 상담해드리고 이런 일들인데요. 일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거의 무당이 되면은.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성주운을 받고 정말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 정말, 내가 이런 게 정말 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좀 맛을 보시라고. 이런 운을 좀 맛보시라고. 운을 좀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빌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성주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